돌면은? 예, 뒤에 안 돕니다. 절대 안 돌죠. 이 녀석은 지금 사륜 구동이 안 됩니다. 리프트에 띄어봤는데 사륜 버튼은 울리는데 사륜 구동이 안 됩니다. 이 맥스클루스 사륜에서는 실질적으로 사륜이 갖는 역할이 큽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가 수리하고 내보낼 수밖에 없는데 이 사륜이 고장나면 수리비 제 생각엔 약 100만원에서 150 정도가 듭니다. 그러면 뭐 차 주께 말씀을 해 드리는데 이걸 150을 다 뺄 수는 없는 거고 제가 한번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사륜 문제만 아니었다라면 그냥 바로 메이블 들어가는데 약간 문제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SUV 차량에서는 사륜의 여부가 구동 여부가 중요합니다. 저는 지금 남양주에 와 있습니다. 맥스크루즈 2016년에 17년 형입니다. 지금 수출을 하기 위해서 제가 매입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잔금은 지불했고요. 사륜 포터빌리티 맥스크루즈 디젤 7인승입니다. 이 녀석은 제가 지금 사륜이 안 됩니다. 사륜이 안 되고 ABS하고 VDC 경고등이 떠 있습니다. 썬루프가 없고요. 루프 깨끗하고 이 녀석은 마당 바이어한테 팔리지는 않습니다. 온라인 쪽으로 수리하고 사륜 그 다음에 경고등 고치고 나서 수출할 예정입니다. 외판은 뭐 한 두 판 정도 있고 외판은 비교적 양호합니다. 입니다. 거꾸로 되세요. 뒤로 이렇게 한 바퀴. 방금 전에 매입한 맥스크루즈 2016에 17년 차량이 막 이제 마당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수출 마당으로 들어와서 사륜 고장난 거 고치고 그 다음에 ABS, VDC 경고등 들어온 거 수리를 합니다. 그리고 내일 이 녀석을 저희 플랫폼 수출 플랫폼에 올려서 바이어를 기다릴 계획입니다. 쭉 오십시오. 엔진 상태는 뭐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엔진에 대해서 문제 있는 건 아니고요. 키로수가 25만 키로가 넘었기 때문에 매입하는데 저희가 상당히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요렇게 대주십시오. 이 라인으로. 아 그럴까요? 예예 그렇게 좀 부탁합니다. 차량 상태는 어떤 것 같아요? 차 상태는 괜찮아요? 예. 엔진 문제 없고? 바짝 좀 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거 조금만 더. 이쪽으로 붙이면. 예. 오후에 남양주에서 매입한 맥스크루스 차량이 지금 막 저희 수출 마당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수리할 건 수리하고, 그 다음에 판매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전체적으로 차량 상태는 뭐 양호하고요. 키로수가 좀 많아서 그러는데 뭐 키로수에 비해서 엔진 상태 그리고 미션 상태 괜찮습니다. 차량은 전체적으로 좀 깨끗한데 데미지가 한 두 판 정도가 있네요. 옵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동 시트 있고요. 그 다음에 키로수 한번 하시겠습니다. 키로수 256,000.
좀 부담스러운 키로수인데, 그래도 수출에서는 키로수를 내수와 같이 그렇게 많이 안 따지니까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리고 스마트키 있고요. 내비게이션 스마트키 전동 시트, 그 다음에 통풍 시트 있고요. 익스클루시브 고급 트림입니다. 아쉽게도 선루프는 빠졌네요. 블랙 시트, 블랙 인테리어 입니다 엔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모를 벗겨서 골격부에 A필라, B필라, C필라 부분에 용접 자국이 있는지 검수하는 건 딜러들의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 이 녀석은 골격부에 커팅 없습니다. 리어 판넬도 사고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교환도 없고요. 맥주 크루즈 산타페 중고차 수출 문의 환영합니다. 중고차 수출 기준에 맞는 것은 저희들이 행복한 가격에 매입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